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멘토링식으로 수료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참 감사합니다. 총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앉아서 문득 있는데 참 작은 걸음인데 이렇게 마음 가운데 설레임을 주는 걸음이 참 많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 후배 우리 전사님들도 기회가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하고 배우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배우고 저도 이제 함께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서로 배우면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가는데 귀한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그 차세대 디렉트하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그 신대원 동기 목사를 만나서 대화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동기 목사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사역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교회 학교 차세대 디렉터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직도 교회 학교 하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느낌은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라는 것은 마치 어른 사역을 도와주는 서브 사역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목회자의 성장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교회 학교 하다가 좀 성장하면 뭐 청년부나 대학부 하다가 또 성장하면 성인으로 가는, 이러면서 단임 목사로 나아가는 아마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다 바뀌었지요. 지금은 교회 학교는 사실 서브 사역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택할 때에 뭘 보고 택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단임 목사님 설교가 좋은가 또는 교회가 건강, 이런 걸 당연히 기본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현장에 안 나와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다 검색이 가능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갈까에 몇 개의 교회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서 이게 영상이나 사람 말로만 확인할 수 없는 게 교회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순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느 교회에 있을까 그냥 순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검증된 몇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두고 쭉 순회하다 보면서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 아이가 멈추는 곳에 어른이 멈추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 어른이 멈추는 곳에 아이가 멈췄으니까 정말 다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잘 성장해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을 수없이 보고, 아, 이런 변화가 우리나라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돕거나 서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그 유일한 필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청년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부모 사역,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거는 교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예배도 집회도 마음껏 열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차세대니까, 차세대의 사역이야말로 모든 세대가 모이는 곳이고 동시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치열한 사역의 현장이 차세대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하기는 아마 이제 전도사 계시고 처음 사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 사역의 현장을 만나게 될 터인데, 잘 준비되셔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훈련되고 준비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를 잇는 사역에 정말 준비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참 귀하구나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뭘까, 한 세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참 안타깝게 변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왕삼을 후회하시면서 이제 사울왕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다윗의 왕가를 열기 위한 그 중간에 있는 브릿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부르셔서 이제 드디어 무너져가는 세대,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세대가 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사명으로 부르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한 세대의 어둠, 한 세대의 그런 왜곡들, 한 세대의 슬픔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에 부흥이 오게 할 수 있을까, 그 브릿지의 사역들,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슬픔과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왕을 이스라엘에 소개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편으로 하자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영적 멘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왕을 보증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였다 해도 틀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주권자가 되셨지만 그를 드러내서 기름 붓고 당신들이 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사무엘이니까 사울왕을 향한 사무엘의 마음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는데 주신 복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정신없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아파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분명히 사무엘일 겁니다. 주저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저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말씀이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겠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고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언제까지 그렇게 탐만하고 있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가는 세대에서 다음 세대의 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과거로부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치유되지 않으면 사회 갈 때 다 나타납니다. 참 그래요. 사람 마음에 있는 상처는 어떤 모양이든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은 꼭 삐져나온다 그러잖아요. 다 삐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삐져나오냐면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거룩한 언어를 가지고 삐져나오는데 가늠하여 보면 상처예요. 이전에 제가 차세대 사회 갈 때 교사 한 명이 아주 정의로운 교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막 흥분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사람을 지켜보다 보니까 분이 있더라고. 분이, 이분 부자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을 거기다 덮어서 놓으니까 치유는 안 된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셨다는 이걸 가지고 와서 부자를 향한 분노를 학생들에게 흘려보내는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만 그럴까요? 저는 교육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상해하고 억울해하고 탓하고. 신대원 다니면서 또는 졸업해서도 후배들을 보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성교회를 향한 분노가 참 많지요.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더 넘어가야 돼요. 이전 세대도 그랬습니다. 분해하고 탓하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그 분함 배경에는 부러움이 있어요. 부러움. 나는 못 누리는데 저 사람 누리고 있으니까 부러운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탈이 쓰여지니까 막 거룩한 분노를 토하는 것 같지만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도 그렇게 분노했었어요. 근데 분노해서 멈추니까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차세대 사역을 이전에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상처가 뭘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뭐 몇 가지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럴까? 어떤 모양이든 그런 것들이 많이 가 있어요. 머리에 대한 것도 그렇고 학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런 상처들이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겠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치유됐는가?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떨쳐 일어나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억울해하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과거로부터 건강하게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일어나서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뿔에 기름을 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뿔에 기름을 담아야 돼요.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다. 사무엘 선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디어 이제 다윗을 만나려고 왔는데 아예 기름 불렀더니 기름을 안 담아왔네요. 보니까 맹물이 나오고 보니까 냄새나는 물이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뿔에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안 차있고. 여러분, 그래도 사역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아, 인생은 신비한 거더라. 열심히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화이팅! 내가 응원할게, 내가 박수 칠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최소한 어둠 세대에 다음 세대의 왕을 세우는 사역은 하지 못할 겁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진짜 믿는가? 기도의 권능을 믿는가? 성령의 충만을 믿는가? 믿는 걸 넘어서 그걸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는가?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뿔에 기름을 채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저는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이 술을 드셔보셨나? 저는 술을 먹어봤습니다.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목사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보고 취해봤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안 먹어보고 안 취해봤으면 더 멋진 말을 할 건데,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이 성령 충만과 매우 비슷한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몰라야 합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두 번째 단계는 술이 술을 먹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그걸 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 내 얼굴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걸음이 아닌 술 충만 상황이 됩니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뿔에 기름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찾아가서 봐야 돼요. 힘들죠. 그러나 곧 말씀이 말씀을 부르게 될 겁니다. 좀 지나면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내 얼굴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합니다. 성령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사모하고 찾고 목말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성령이 성령의 목마름을 더 부르지요. 나중에 성령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때가 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지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사람이 딱 보면은 아주 참 귀한 분들이 있지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대를 잇는 참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뿔에 기름을 채우세요, 여러분. 맹물 채워가서 시원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채우고 와서 이거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상한 냄새라는 거 채우지 말고 뿔에 기름 채워가서 다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이새에 보냈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개혁한 것을 예선하였느니라. 다른 번역은 뽑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왕을 뽑으러 보낸 사람이 아니라 뽑힌 왕에게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다윗은 노래 좋아하고 시 좋아하고 들판에 홀로 있는 거 좋아했죠. 평생 친구 한 명, 요나단 아버지 뻘.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외로운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소심한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엉망이 됐을 때도 어쩜 이랬을까 혼자 이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 오늘날 다윗이 여러분이 만나는 교회 학교에 앉아있다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아주 그냥 믿음도 좋고 아멘 아멘 잘하고 아주 그냥 집안도 좋고 이런 그 아이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 소심한 뒤에 앉아있는 아이, 그 아이일 것 같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 아이가 다윗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는 항상 구석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들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교회 올 아이들입니다. 부모 따라왔으니까. 그러나 어쩌면 오늘 오고 다음에 안 올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다윗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윗 이미 뽑힌 그 아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을 흘린다면 다음 세대 부흥은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여러분, 저는 이전에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잊을 수 없는 실수를 했었습니다. 한 아이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이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약간 이렇게 옷을 풀어주고 금목걸이를 했더라고요. 이 녀석이 금목걸이, 어린 녀석이 금목걸이를 해서 생각했어요. 완전히 이제 문제하구나.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제 고3이니까 졸업식하고, 아, 그 아이도 졸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 떠나는구나. 인사해도 뭐 그랬어요. 또 졸업식 끝나고 제 방으로, 저 이제 차세대 교육자를 방으로 찾아와 저한테 작은 기도 노트를 하나 주고 가길래 이거 왜 주냐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노트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안 떠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밤하늘을 썼던 시들이 그 노트에 적혀있는데 그 노트 하나하나에 그의 몸부림이 얼마나 큰지,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버티기 위해서 약간 목도 풀어헤치게 된 것 같고 뭐 목걸이도 맸나 봐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목걸이 보고 저는 딱 끊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만 있다면 한 왕을 이미 뽑아나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섬길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난 나이는 참 복된 나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둡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럴 때일수록 진짜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준비해서 어두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다윗 세대를 일으키는 귀한 목회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종을 삼으시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서러워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깨어나게 해주시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겠느냐, 일어나라. 뿔에 기름을 채워라. 내가 이미 왕을 뽑아놨다. 가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